대학 학생들이 보다 풍부한 경험으로 알찬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동해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시기 가장 자주 고민하게 되는 말 중 하나가 미래 그리고 진로가 아닐까 합니다. 아마도 우리 청소년 스스로가 찾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죠.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마음껏 찾아보고 또 경험해보고 도전해보기 바랍니다. 미래와 진로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강원동해 진로박람회를 통하여 자기 주도적인 진로 설계 능력이 향상되고 흥겨운 체험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는 3D 프린팅 체험 부스입니다. 3D 프린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뿌리 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로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3D 프린터를 경험해보고 미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평중학교 3학년 5반 최인입니다. 오늘 진로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다양한 새로운 직업들도 알게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흥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되게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평소에 이 진로 체험을 해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요. 이 박람회를 통해서 다양한 직업들을 체험해봐서 좋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이제 진로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잘 있어, 야. 야, 나 내 번. 너 뭐야? 야, 박태형, 너 왜 이렇게 요즘 준서 그렇게 괴롭혀? 그럴 시간 이거 한번 봐봐. 네가 뭔데? 아니, 그러지 말고 한번 봐봐. 영심해, 넌 이 책을 꼭 보게 될 거야. 으이씨, 안 불리네. 와, 책이 이렇게 재밌었네. 다 맞다. 책 나쁘지 않네. 이제 학교 가야겠다. 야, 태영아. 너 이제 책도 있냐? 엄마, 내가 준 게 효과가 있었지? 아이고,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야. 그래? 그럼 너 핸드폰 왜 안 봐? 아, 겉바뜨리가 다 돼가지고 못 봐. 알았어. 두고 보겠어. 야, 태영아. 너 이제 내일 시험 친대. 공부 안 할 거야? 그딴 거 안 해. 야, 그래도 공부해야지. 야, 그래서 내가 너 공부하려고 여기 시험지도 준비해왔어. 아, 그딴 거 안 한다고.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하냐. 일단 가지고 가봐야지. 에이, 낫다, 이 공부야. 그래도 조금은 해야지. 야, 너 시험 잘 봤냐? 나 평소랑 똑같아. 한번 보여줘봐. 아니, 보여달라니까. 뭐야, 95점? 너 어떻게 95점 받았어? 야, 봐봐, 야, 95점이야. 야, 나보다 잘 봤잖아. 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야, 내가 보여준 책 읽었지? 아니, 그딴 거 안 봤어. 아이씨, 그딴 거 안 봤다고. 야, 뭐해? 야! 야, 어디가? 승호야. 어. 태형이가 읽고 있는 책 진짜 효과가 있는 거 같아. 어, 그럼. 지금 원래는 게임해야 하는데 게임도 안 하고 막 갑자기 책 읽고. 어. 한번 태형이한테 가볼래? 그래, 가보자. 태형아,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 뭔 소리야, 어디 한번 봐봐. 뭐야, 읽고 있었잖아. 아, 이거 안 읽으려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아, 내가 너희들 때렸던 거 미안해. 앞으로 경몽 유기를 가르친 저는 열심히 살아볼게. 얘들 요즘 야, 게임 할 게 너무 없다 진짜. 아, 근데 추천해줄 게임 있냐? 레인보우 식스지. 아, 그게 뭐야? 그거? 어, 총 게임 같은 거? 아 이거 뭐야 이거?
별빛 선생이야. 에이, 요놈들 책 좀 조심히 다루지. 너희들을 보면은 경복여결의 한 구절이 떠오르는구나. 구절이... 아 잠깐만, 내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못하고 너는 옆에 있는 친구들과 떠들며 노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아,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못했구나. 어쩐지. 우리 이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고. 그래, 가자 공부하러. 야야, 이거 어떻게 풀어? 아, 이거는 말이야, 경제제 가다, 이게 가가 재화나 소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내지 않고도 소비할 수 있는가, 이거는. 경몽요결을 읽고. 한산한 어느 오후, 상금, 상금이다. 그렇게 상금을 얻기 위해 대회에 참가하고 인터뷰를 하게 된다. 요즘 뭐 하고 살아? 저는 뭐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그러면서 공부하지. 그냥 학원도 하고 살아. 나는 뭐 게임하고 살지. 공부한다는 친구들이 많네. 무슨 공부? 나는 학원 가서 수학 배우고 그러면서 공부해. 그냥 학교 공부하고 살아. 뭐 학교 공부? 왜 공부하는데? 그냥 대학 좋은데 가는 거 빼곤 없지 않을까? 나는 돈 많이 벌어서 그러려고. 엄마한테 전화해야 돼. 안 돼. 어, 엄마, 바꿔? 아니고 그 왜 공부 왜 해? 공부 왜 해 진짜? 어, 엄마 그런 거 고민할 시간 해. 공부나 하고? 어, 돈이다. 말을 한다? 너를 먼저 세우고 하는 것이네. 내가 누군지 알고 나서 비로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절과 예의 부모님께 효를 드리는 것도 공부라고 할 수 있지.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초이며 몸가짐을 잘해야 하는 몸은 공부의 길을 안내하기 때문이지. 이 모든 것이 공부라 할 수 있는 궁극적 이유는 성인이 될 필수적인 준비이기 때문이네. 그랬구나. 감정은 공부의 안내자야. 몸은 공부의 길을 안내하고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초야. 공부는 믿는 대로 되는 거야. 나를 모르면 공부도 없어. 우리 모두 공부는 왜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공부를 좀 더 잘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상 경몽요결을 읽고. 원하는 거 하겠는데. 나는 아무 일도 안 되는가 봐. 재능이 없나 봐. 그냥 하지 말까? 아니야, 예원아. 나중을 위해서 공부는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경몽요결에서 율곡이 선생님께서 배움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셨어. 야, 하기 싫어 하지 마. 뭐하러 힘들게 해. 도전 의식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어. 지금 용돈 받은 걸로 놀아. 나중에 생각해. 나중에 생각해야지. 지금만 생각하면 안 돼. 공부해서 대학 가고 직장 얻으면 너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어. 야, 요즘 취급도 올랐는데 알바에서도 충분히 그거 할 수 있어. 아니야, 너 나이 들었을 때도 생각해야지. 나중에 직장 다니다 퇴직해도 연금 나온다니까? 아니, 그냥 하기 싫잖아. 그냥 오늘 즐기면 편하게 살아. 야, 지금은 늘고 싶어도 너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성취감도 얻을 수 있다고.
그래, 지금은 좀 힘들지만 나중을 위해서 졸려서 조금만 참고 끈기가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자. 지금 좀 힘들면 나중에 조금 더 힘들 수 있을 거야. 근데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 이 선생님께서 책을 읽을 때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하나 분명히 읽고 넘어가야 한다고 하셨어. 그리고 그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너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으면 좋겠어. 아, 진짜?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됐어. 앞으로 너 말대로 열심히 해서 하고 싶은 일을 꼭 찾을게. 너의 꿈을 항상 응원할게. 이게 햇살은 햇수가 아니고 햇살이로 고쳐줘야 돼요. 알겠지,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들 내일에 가요. 저는 10년 전에 만난 천사 덕분에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잘 지내고 있어요. 내가 잠깐 앉아봐. 숙제가 있는데, 팀별로 공부가 뭔지에 대해서 조사해오는 건데, 팀은 광희, 승민, 윤호린. 너희 그러면은 뭐 공부 대해서 생각해 본거 있어? 공부는 서울대 가서 꼭 해야 되는 거야. 뭐 공부하려면 뭐 한문, 영어. 야, 니 그렇게 고지식하게 생각하면은 우리 같은 애들은 어떻게 사냐고. 꼰대 녀석아. 그럼 체린, 너는 뭐 어떻게 생각하는데? 야, 공부는 그거지. 실수를 줄여나가는 과정. 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알아. 난 처음에 노래를 더럽게 못했어. 노래 그렇게 부르네. 내가 특별히 너에게 노래 한걸 알려줄게. 그러다 한 선생님을 만났어. 그 선생님한테 음악적인 거는 다 배웠다고 보면 돼. 처음에는 내가 바뀌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실수를 거듭해 나가면서 나는 점점 성장해 나갔지. 한번더 아, 너무 어렵고. 내가 얼마 전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거든? 거기에 숙이치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은 날이 닿고 남을 도와주는 거야. 내가 옛날에 내가 예전에 말이야, 친한 친구 한 명을 도와줬는데. 승민아, 무슨 일이야? 얘가 여기 뛰다가 쓰러졌어. 춤을 너무 거칠게 추는데? 춤을 거칠게 춘다고? 당연 아니잖아. 있어? 엄마가 예전에 있다고 한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친구를 좀 도와줬지. 환절기 때는 천식이 심해. 그리고 집에서 배나 도라지 같은 거 끓여가지고 마셔. 그리고 또 병원 가보면 될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공부는 나를 닦아서 남을 도와주는 거라 생각해. 듣다 보니 광희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나는 공부가 내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나도 너희처럼 옛날에 내가 예전부터 야구를 좀 좋아해서 친구들하고 야구를 되게 많이 즐겨 했어. 그래서 내가 친구하고 언제 한번 야구로 대결을 했는데 그때 홈런을 맞아버린 거야.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는데 한 코치님이 나를 도와줬어. 아, 씨, 짓궂은데 왜 자꾸 변하고 그러는 걸 보지? 안 되겠네. 그 코치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넌 직구가 좋으니까 좋은 거를 더 공부해서 써라. 손목을 이렇게 스냅을 줘봐.
그게 아니라 다리를 쭉 뻗어주고 이 뒷다리가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돼요. 어, 그렇지. 이제 삼진 한번 잡아보자고. 예. 그래서 그 코치님 조언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결국 그 결과 내가 승리를 가져갔지. 스트라이크 아웃! 그러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들이 공부 아니야? 이제 알아들으셨네, 유승민 씨. 아, 그래, 그거야. 꼰대! 그럼 이쯤까지 하고 내일 자료 조사 다 해가지고 내일 학교에서 보자. 하나 더. 야, 너네 생각은 어때? 저는 유고 그리스라고 해요. 우스콘에서 살죠. 금강산에서 절도 다녔고 인진한 직전에 10만 장면 설류도 생겼어. 이번엔 강릉의 한 고등학교에 도전하려 합니다. 놀라운 장관의 이곳은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학교예요. 산인적인 중성, 예민한 학생들이 득실거리죠. 지금부터 이 경목요결로 이곳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이 학교는 산인적인 경사 잘하는데요. 저는 지금부터 이 경사를 아무런 장비 없이 등반할 겁니다. 행운을 비적하면 학교에서 봬요. 이런, 아무래도 저기 지금 도둑이 부러진 것 같군요. 아무래도 올바른 학문의 길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남은 것 같군요. 이런, 저 친구들은 지금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선의 경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적과 전문생활 몰두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안 된 일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치트키를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카메라맨 뒤로 불렀어요. 만들지 못할까? 뭐야? 항상 온화하고 공손하고 자유로우며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를 이루는 것을 마음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남을 침노하고 이를 해치는 일일 경우에는 털끝만큼이라도 마음 한구석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2000 years later. 그렇지만 제가 문제를 알려주지는 않았어도 1등분은 제 것이었다고요. 동생이 너무 지나치게 과열되었구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높게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남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배우는 자는 먼저 자기를 이롭게 하는 마음을 끊어버린 뒤에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기르고 난 뒤에야 학문을 여정해야 할 것이다. 심하게 말했던 거 미안해. 우리 학교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 앞으로 선의 경쟁을 하자. 하하하. 보기 좋군. 즐겁고 혼란했지만 그래도 모든 마음을 한 듯이 써서 다행이야. 곧 중간고사 1대 위기가 될게. 그 따라서 지금 비락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 흔들이 나는 것 같아요. 아까 옆반에도 있는 것 같던데 그 학생 한번 만나봐야지. 따라와요. 시간 일찍 앞으로 다 갔다고 미리 좀 해둘걸. 진작에 해뒀을 것이지. 그런다고 진짜 공부가 될 것 같으면? 시험 끝나면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지만 평소 공부 습관이 안 잡혀서 매번 벼락치기를 하게 돼요. 선생님은 어떤 습관을 지니고 하루하루를 보내지나요? 나야 매일 자주 스스로 점검하되 마음을 보존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학문이 진전되지 않은 있었던가, 행실에 힘쓰지 않은 있었던가 반성은 있으면 그것을 고치고 없으면 그것을 더 부지런히 힘써서 게을리하지 않으려 하지. 자녀도 나와 같이 해보는 게 어떤가. 앞으로는 그날 배운 것은 그날 정리하고 일상 속에서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 시험 기간을 급박하게 하지 말고 여유롭게 하도록 해야겠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오늘은 제가 쓴 경목요결을 통해 학생들을 올바른 학문의 길로 인도했어요. 여러분들도 공부의 본질이 무엇인지 탐구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해요. 아, 가봐야겠어요.
벌써 12시구나. 아직 한참 남았는데 언제 따라하는 거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는데 내일이 시험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 지금 그냥 잘까?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랬어. 이건 내 성적을 바꿀 마지막 기회니까. 맞아, 공부하는 건 다 집어넣으시고 박사도 외우는 거 나만 앞으로 가주세요. 시험 정보 5분입니다. 시험 정리됐습니다. 하, 이거 맞나? 1번, 2번 혹시 틀린 건 아닐까? 그래도 난 조금 아냐 좀 더 잘 본 것도 같아. 집 가서 채점해야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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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어, 뭐야, 100점 맞았잖아. 안녕하세요, 이번 시험에서 100점 맞은 김민수라고 합니다. 제가 100점 할지 진짜 몰랐고요. 지금까지 저를 응원해주신 여러분 덕에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항상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요, 어제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준 어제 나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100점이 만족하지 않고 더 최... 갈게 갈게. 야, 한다 한다. 시간이 이렇게 민수야, 많이 힘들었지? 천천히 해도 돼. 그리 늦은 건 아니니까. 지금까지 그 힘겨운 하루 버티며 열심히 살아왔잖아. 이젠 너에게도 잠시 휴식이 필요해. 괜찮아, 조금 쉬어. 민수야, 좀 와야지. 네.